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외난 일당한테 겁나 얻어터진 왕후의 리는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데, 여러 조폭 두목들한테 전화를 넣어서 이 큰 돈을 주겠으니 그 외난 일당을 한바탕 박살내달라고 했었는데 말입니다. 네, 외난이 악명은 이미 난강 구역을 떠나서 전체 떠올리 구역에까지 자자해졌었으며, 그의 이름을 듣자 다들 그냥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말리는 거였답니다. 하지만 이 세상에 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? 왕 윌리는 또 한 사람한테 전화를 넣어서 자신이 영업장으로 부르는데, 하지만 이 불려온 손님은 그 왕 웰리 꼬라지를 보자 깜짝 놀라는 거였었는데, 웰리야, 너 머리통은 왜 그러냐? 어깨는 또 왜 그렇고, 뭐 어디 차 사고라도 당한 거야? 네, 이 정도로 얻어 터진 거라면 그 달려오는 자동차를 맨몸으로 들이박은 듯 해 보였다는데, 머리와 얼굴에 이 온통 붕대로 꽁꽁 싸매고 어깨도 싸매느라고 이 몸통이 절반을 싸맸으니 말입니다. 아이고 리거, 말도 마세요. 요즘 도둑놈들이 그거 이도 살판친답니까? 아니, 내가 돈 3만 위엔을 도둑질 당하여서 찾아가서 내놓으라고 했었거든요. 근데 그 도둑놈들 대가리가 글쎄 이 다짜고짜 권총을 빼들더니 내 어깨에 대고 탕 하고 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짱준이란 놈이 또 도끼를 들고 막 달려들더니 저희 머리통과 어깨를 향해 막 미친 듯이 찍어대는, 저는 제가 순간 이 땔감나무인가 착각했습니다. 형님, 요즘 막 이래도 되는 겁니까? 그러자 이 리거라는 놈은 채상을 땅 하고 치며 일어나는데, 은하야, 그 은하 그리도 겁없이 막 나대는 건데. 이 왕 웰리는 이 눈치를 슬슬 보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, 그놈들이 한 명은 쪼웨난이라 부르고 다른 한 놈은 이름이 짱쥔이라고 부르는데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글쎄 이놈들이 이제 사람도 몇 명 죽인 악랄한 놈들이라고 하던데, 됐습니다. 리거까지 놈들한테 당하게 되면은 저 더더욱 속상해서 안 됩니다. 그러자 이 리거라는 놈은 더더욱 펄쩍펄쩍 날뛰는 거였었는데, 웃기고 자빠졌네. 쟤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조폭물이어서 뭐 이 내 앞에서도 감히 하느냐 할 수 있다니. 저우에 난 짱주인 그놈들이 어디 있는데 내 당장에서 찾아가서 잡아쳐 넘어. 감히 내 아우를 건드려? 내 이렇게 얘기할게. 내 그놈들을 잡아서 아무도 모르는데 가둬두고 신문을 진행할 거다. 너희 입이 뻥긋하지 않은 이상 그 누가 나서도 놈들을 못 풀어줘. 지금 장난하나? 나 이 떠올리 경찰서 서장이 나서는데 그 누가 잡소리 제치는가 보자. 네, 이 왕 웰리가 찾은 거는 바로 떠올리 구역이 경찰서 부서장이었다고 합니다. 왕 웰리가 면목하는 흑사회 두목들이 이 다들 외난한테 쫄게 되자 경찰 계통 부국장을 찾은 거였다는데, 외난 일당은 난강 구역이 경찰 계통을 이 뒷돈을 주고 빠삭하게 지냈지만 그 떠올리 구역이 경찰 계통을 발길이 못 닦였는데, 왕 웰리는 이 평상시에 항상 놈들한테 넉넉하게 먹이며 관계를 유지했었기에 이러한 경우에 이 리거가 발벗고 나서지 않고 되겠습니까? 대뜸 경찰들 20명을 데리고는 그 왕 웰리가 알려준 주소대로 들이닥치는데, 하지만 필경 다른 구역에서 이 체포를 진행하는 거였으니 이 리거의 경찰들은 다들 경찰복을 안 입고 보통 옷차림이었다고 합니다. 이 도착을 하고는 이 위층으로 기세등등하게 쳐들어가니 이 밑에 1층에서 알바를 하던 두 놈은 또 깜짝 놀랐는데, 저번에 왕 웰리가 이 한 무리를 거느리고 쳐들어 올라간 지 이제 며칠이나 지났다고 또 다른 한 무리가 쳐들어 올라왔으니 말입니다. 그야말로 이곳에서 알바를 한다는 건 그 매일 생생한 흑사회 무협지를 보는 듯 하겠는데, 중국이 경찰들이 이 경찰복을 벗으면 그 조폭 건달도가 별 다른 점이 없다고 합니다. 이러한 강력계 형사들이 이 모범생들처럼 인상이 온화하고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되면 그 험악한 깡패 놈들을 어떻게 잡겠습니까? 경찰들 몸에서는 그 깡패 건달 놈들보다도 더더욱 험악해 보이는 폐기가 흐른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때 외난이 아지트 쪽은 어떠했을까요? 네, 그날 마침 류수왕은 경찰서의 왕 누나와 함께 이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, 그 리한창 역시 이 밖에서 연애를 하느라고 없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 외난 짱준 왕후고 러방즈 이렇게 네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, 이놈들은 지금 그 도둑놈들이 도둑질해온 돈 지갑이며 뭐 가방들을 정리하면서 이 안에 돈들을 다 빼서 한 대 모아놓는 중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, 어라? 이 열다섯 명이 또 우르르 하고 몰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나 저 왜 나냐? 짱쥐는 또 누기고 당장 손을 들어라!
그러자 말입니다. 이 왜 나는 갑자기 머리카락이 곤두서면서 무서움을 느꼈다고 하는데, 이 왜 나는요, 이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유일하게 겁나 무서워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경찰인데, 이 개와 돼지는 그 자신을 잡는 백정을 이 단번에 알아보고 겁에 질린다고 하잖아요. 이는 참으로 신기한 현상인데, 그 겁 없이 막 물고 다니던 짱 어도 맨날 개를 잡아 개고기를 만드는 백정을 보게 되면은 이 오줌을 질질 싸면서 도망간다고 합니다. 이 웬난도 똑같은 경우인데, 이 쳐들어온 놈들은 비록 경찰복을 입진 않았었지만 그 경찰들한테서 풍기는 패기가 느껴지면서 이 닭살까지 돋는 거였답니다. 하여 웬난은 이 직소리도 안 하고 조용하게 넘겨보려고 하지만, 네, 짱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. 이라이 또 왔니? 야야, 그 내 도끼 어디가? 짱쥐는 그 쳐들어온 놈들을 보자 갑자기 씩씩 거리면서 두리번 두리번 거리며 도끼를 찾는 거였었는데, 이놈이 또? 그러자 웬난이 좀 조용해라고 야야 하고 말려대는데, 뭐 웬난아, 니는 알아서 계속해서 니가 할 거 해라. 저깟 놈들을 내가 혼자서 알아서 상대할게. 짱쥐는 이 도끼를 찾아 꽉 잡고는 당당하게 척 일어서서는 휘휘 저으면서 거들먹거리는 거였었는데, 그래 저 돌대가리 또 눈치 없이 나대는구나. 왜 나는 답답해서 한숨을 풀 하고 내쉬는데, 내가 짱쥐니고 에? 이쪽이 쩌우 웬난이다. 왜? 그래서 뭐 어쩌라고? 캬, 이 실력이 없는 놈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다니까? 왜? 한 판 더 줄까? 근데 너도 무기를 챙기고 함 하자. 나중에 또 무기가 없어서 뭐 당했다 뭐다 뭐 그러한 헛소리 질책이 없기다. 그러자 말입니다. 리건은 피식 웃더니 허리 뒤쯤에서 수갑을 쳐 빼들어서 짱쥐한테 툭 던져주는데, 요즘에 건달들도 이런 무기를 쓰냐? 그 멍해는 짱쥐의 꼬라지를 지켜보는 웬난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, 그것 보라고요. 자신이 이 강력계 형사들을 보고 느끼는 감각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는데, 자, 그 셀프다. 그 수갑을 너절로 채워라. 내는 떠올리 경찰서 부서장이다 이놈들아. 어떻게 그래도 한도끼 해보겠니? 그러자 짱쥐는 이 잽싸게 도끼를 뒤로 확 버리면서 헤헤 웃는데, 그 구차하게 굴지 말고 다들 건달들답게 좋게 좋게 가자. 그렇게 웬난 일당들은 이 꼼짝달싹 못하고 잡혀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묻겠는데요, 그 무서울 게 없어 보이던 도끼쟁이 짱쥐니 왜 이 경찰들한테는 한도끼 못하냐고요. 네, 어떻게 감히 하겠습니까? 한국 경찰들은 이 범죄자들을 때려도 불법이잖아요. 하여 범죄도시 마석도 형사처럼 진짜로 그렇게 하게 되면 구속당한다면서요. 하지만 이 중국은 아닌데, 중국에서는 경찰 측에 잡히면 이 너무나도 세게 고문해 놓아서 그게 문제라고 합니다. 하여 도코다이 칼잡이 양자도 그 경찰들한테 정기 고문을 당하여서 생식 능력도 잃지 않았습니까? 중국의 범죄자들은 다들 그 강력계 형사들을 엄청 두려워한다고 합니다. 그렇게 잡혀간 웬난 일당들은 요번에 고생을 좀 하게 되는데, 그들은 무려 2개월 동안이나 한 모텔에 잡혀 있었으며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. 왜서 경찰서에 안 데려가고 이 아무도 모르는 모텔로 끌고 가냐고요? 경찰서로 끌고 가게 되면은 이 웬난 측에서 또 뒷배경을 움직이면 금방 풀려날 수 있잖아요. 하여 아무도 모르는 모텔에 가둬두고 이 맨날 재우지 않고 심심하면 쿵쾅쿵쾅 하고 구타를 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러한 웬난을 어떻게 구해내죠? 사실 그날 다행히도 이 류수안과 린한창은 아지트에 없어서 살아났잖아요. 그 둘은 옌초밍을 찾아가서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말입니다. 난강구역이 경찰서에서 잡은 건 아니고 다른 어느 구역이 경찰들이 잡은 것 같은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다 없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류수왕은 이 어쩔 수 없이 린한창과 함께 돈 10만 위엔을 준비하여서 그 왕웰리한테 가서 빌고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그 시기에 이 원수가 있는 놈은 왕웰리밖에 없었으니 이놈이 뒷문을 쓴 게 분명하겠는데, 뭐야 이게 10만 위엔? 하하하! 어이 아구들아, 내 너희랑 뭐 같은 계급인가 하니? 내 이 고귀한 대가리와 어깨가 10만 위엔밖에 안 되냐고. 내 알려줄게. 돈으론 아이 된다. 알아들었니? 그놈들은 요번에 그 누구도 빼내주지 못할 거고 사형까지 받게 불게 될 거다. 너희네 두 놈은 그날 나를 때렸을 때 없었던 놈들이니까 내 가만히 놔두는 건데
아니면 다 그냥 다 봐서 쳐넣었을 거야. 그러니 내 아직 기분이 괜찮을 때 썩 꺼져라 이것들아. 그렇게 류수안과 리한창은 한숨을 풀풀 내쉬면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. 네, 요번에야말로 웬나 일당이 제대로 잘못 건드린 거라고 합니다.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묻겠는데요. 아무리 경찰들이 세다 하지만 이 밖에 모텔에다가 평생 가둬둘 순 없지 않냐고요. 지금은 또 48시간 안에 풀어줘야 하지 않냐.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뭐 그냥 풀려나는 거 아니냐고요. 네, 그거는 그 중국 쪽이 상황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웬나 일당을 이 밖에 모텔에 잡아두고 그냥 모시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맨날 고문을 진행하면서 죄를 인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. 전에 양자처럼 이 없는 죄도 고문을 진행하여 있게 만드는데 웬나 일당 같은 건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? 어느 한 놈이라도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열게 되면은 웬나의 이야기는요 22회를 마지막 회로 막을 내려야 하겠는데 류수안과 린한창 요 두 약해 빠진 놈들이 잡히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류수안 같은 놈은 그 고문을 하루도 못 견뎌낼 텐데 말입니다. 그렇게 무려 두 달이란 시간이 흘렀었고 이 그날도 류수안과 린한창은 기차역 아지트에서 한숨만 풀풀 내쉬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그들 아지트 문 앞에서는 이 택시 한 대가 끼익 하고 서더니 그 안에서 세 명이 낙은 애들이 척 내리는 거였었는데 이놈들이 옷차림새는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는데 딱 보게 되면은 이 노숙자 생활을 한 몇 년은 한 걸로 보였다고 합니다. 비록 옷차림은 허술했었지만 네, 이놈들이 분위기는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다들 아무런 동작도 안 하는데 이 왠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 같아 보였었고 왠지 모를 살기가 느껴졌다고 합니다. 바로 여긴가? 여 그들 세 명은 이 모텔 1층의 프론트로 어슬렁 어슬렁 들어가는데 이것도 뭐야 이거? 두 남녀 알바는 이 자기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놨다고 합니다. 오늘에 이 빈 방이 없습니다. 그들은 항상 해왔던 멘트를 썼었지만 이들은 뭐 듣지도 않은 듯 한데 여기가 그 쪼웨나니 아지트 맞소? 그 셋 중에서 이 키가 제일 작은 중년 남자가 자그마한 목소리로 묻는데 예, 맞습니다. 2층입니다. 여 그 세 명이 2층으로 올라가자 어라? 류수안과 린한창이 딱 보게 되는데 여기 혹시 저 웬나니 아지트 맞소? 그 웬나니 형제들인가? 예, 류수안은 이 세 놈을 보자 이 왠지 모르게 오금이 절연하는 걸 느끼는데 비록 옷은 보잘것없이 입었지만 이 왠지 모를 위압감이 느껴지면서 숨도 쉬기 바빴으니 말입니다. 형님들 여기는 이 웬난 형님이 아지트가 맞습니다. 하지만 이 저는 이 웬난이 의형제가 아니고요. 저는 그냥 이 건물을 청소를 해주는 저 청소꾼이죠. 여기 이분이 바로 웬난 형님이 의형제이십니다. 무슨 일 있으면 이 형님과 얘기하면 됩니다. 그러면 2층은 이제 끝났고 저는 1층을 청소를 해야 돼서 그러면 수고하십시오. 네, 이 째내비 같은 류수왕은요 리한창을 웬난이 의형제라고 소개를 하고는 이 자기는 쏙 빠지는 거였다고 합니다. 저런 빌어먹을 강아지 같은 놈 봤나 저거. 리한창은 이 속으로는 그 류수왕을 겁나게 욕해 댔겠지만 꾹 참고 있는데 리한창도 지금은 겁쟁이에 속하잖아요. 하지만 2년 뒤인 1995년부터는 이 리한창이 180도로 확 변하면서 웬난 일당들 중 넘버2로 활약을 한다고 합니다. 이 사람들마다 성장기가 다 다르다고 해둘까요? 그래 내 웬난의 의형제요. 그래서 뭐요? 그 린한창이 이미 쫄아서 버벅거리는 걸 본 이 나그네는 좋게 좋게 얘기하는데 겁먹지 말고 겁먹지 말고 얘기해보. 내 저 웬난과는 이 깜빵에서부터 친하게 된 형동생하는 사이요. 웬난이 지금 어디 있어? 어떻게 된 일이요? 그러면 이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나그네는 과연 누구였을까요? 이 중에서 대가리를 서는 이놈은 나이가 40대였었는데 이름이 쩌후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이 쩌후스는요 의리를 중요시하고 이 눈 한번 깜빡 안 하고 사람을 죽이는 킬러 조직이 대가리였었는데 리정광 아시죠? 전에 리정광과 같은 성질이 킬러 조직이었었으며 그 수단과 뒤처리가 그렇게도 깔끔하였었다고 합니다. 하여 쩌후스의 악명은 점점 더 커져갔었고 드디어 쵸스도 그를 마음에 들어 했었다고 하는데 하이 쵸스가 이 몇 번이고 자신이 밑으로 들어오라고 요청을 했었지만 이 쪼후스는 쳐다도 안 봤다고 합니다. 이놈은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의리와 정으로 움직이는 놈이었었으며 특히 그 남이 밑에 있을 놈이 아닌데
하지만 저 후스는 자신이 의형제를 구하기 위하여 이 할빈에서 유명한 조폭 두목인 저스얼과 그와 함께 있었던 한 사무실 안에 다섯 명의 건달들을 몰살시켜버렸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도 많은 사람을 죽인 저 후스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? 그 점은 이 그야말로 거의 기적에 가까웠다고 합니다. 저 후스가 살인 현장을 이 깔끔하게 처리하여서 그가 죽였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하지만 이 그렇다고 경찰 측에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? 온갖 고문이나 고문을 다 그 조후스한테 써댔다고 하는데 진짜 보통 사람은 말입니다. 그 공안들이 고문을 5분도 못 당해낸다고 합니다. 그야말로 죽기보다 더한 고문을 진행하여서 이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했다고 불게 만든다고 하는데 하지만 조후스는 이 끝까지 딱 잡아떼서 겨우 살아남긴 하였지만 그냥 맨날 아래 위로 좔좔좔좔 싸대면서 다녔다고 하는데 그러자 조후스는 이 온몸에 구토하여서 나온 오물들과 이 밑으로 싼 똥물들로 하여서 이 맨날 흥건하게 젖어서 진짜 더러웠었다고 합니다. 맨날 똥파리들만 앵앵앵 하고 꼬이고 있었고 다른 수감자들은 다들 무섭기도 하고 이 더러워서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다들 쳐다도 안 보는 그 더러운 조후스한테 한 앳된 얼굴이 다가갔다고 하는데 네 그것은 바로 금방 3년 동안 판결받고 들어온 쪼웬난이었었는데 그냥 20살 좌우밖에 안 된 애송이였었는데 웬난은 이 세수대에 물을 가득 담아 가져와서는 수건에 물을 묻히고 그 조후스의 온몸에 묻어있는 똥물을 싹싹 닦아줬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러한 게 한두 번이면 그나마 해줄만 하겠는데 꼬박 1년 동안 조후스는 그 고문을 당했었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웬난은 그 조후스의 온몸을 다 닦아주고 숟가락으로 또 밥까지 떠먹여줬다고 합니다. 과연 이 친아들이면 이 정도로 정성스레 할까요? 하여 조후스는 묻게 되는데요. 왜서 자기한테 이 정도로까지 해주냐고. 그러자 웬난이 얘기가 아주 감명이 깊었다고 합니다. 조후스 형님, 저 감옥 안에 사람들한테서 이 형님이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. 의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한 개 큰 조직으로 쳐들어가서 놈들 대가리와 간부들 5명을 보내버렸다고요?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러한 의리 큰 형님들은 매우 적습니다. 저희 리정광 삼촌을 빼고 이 조후스 형님은 제가 두 번째로 인정하는 형님입니다. 어? 그러자 조후스는 이 아픈 몸을 들썩들썩이면서 웃어대는 거였었는데 리정광이 너희 삼촌이었었냐? 나도 잘 알고 있지. 고맙다 아우야. 이제부터 니는 나 조후스의 의형제이다. 그렇게 조후스와 웬난은 이 감방 안에서 맺게 된 인연이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인물이 지금 감옥에서 출소하여서 그 웬난한테 인사하러 찾아왔는데 경찰에 잡혀있다고?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!